이 정도면 약과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약과는 조선시대에는 제사상에도 올라갈 만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방문한 손님들이 이 귀한 약과를 하나씩 집어먹으며 차마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집안의 다른 것도 더 탐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약과만 먹으니 다행이다 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베이커리 지식은 약과입니다. 요즘은 약게팅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과자이지만 원래 사치스러운 고급 과자였습니다. 약과는 한국의 전통 과자로 고운 채로 친 밀가루에 참기름을 넣고 꿀과 술을 넣어 반죽하여 모양을 낸 후 기름에 튀겨 만듭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 의견은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약과의 재료인 기름과 꿀이 희소하여 약으로도 취급되었기 때문에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에서 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만드는 법도 까다롭습니다. 반죽이 질어도 안 되고 기름 온도와 튀기는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 조금만 어긋나도 타거나 설익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름을 바르는 정월에 많이 만들어 먹었고 통과의례, 명절, 장치 등 중요한 행사에 놓여지는 음식으로 당시에도 널리 유행했습니다. 약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있습니다. 특히 왕족과 사원에서 약과를 만드느라 곡물과 꿀, 기름 등을 많이 소비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물가가 올라 민생이 어려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고려 명종과 국민왕은 약과 제조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어지러워질 땐 왕궁 밖에서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민가에서 혼인, 제사 외에 약과를 사용하면 곤장에 처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 시절에는 양반과 양민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가정의 제삿날이나 잔칫날에는 약과가 빠짐없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법으로 통제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과 하면 생각나는 모양이 있죠? 바로 납작한 꽃 모양입니다. 약과는 왜 꽃 모양일까요? 사실 처음에는 꽃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더 다양했죠. 조선 후기 이익이 집필한 성호 사설에 따르면 원래 약과는 대추, 밤, 배 같은 다양한 과일과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사 때 접시에 쌓아두기 편하도록 평평한 모양으로 바뀌고 길조를 뜻하는 국화 모양의 판으로 찍어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죠. 최근 들어 옛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약과가 인기 있는 간식거리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스거리가 없어 깔끔하게 먹기 좋고 바삭하고 촉촉한 묘한 식감에 단맛이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약과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